효모의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효모의 배양, 액내 배양, 자 퍼멘터, 배양기를 이용한 배양, 진탕 배양, 예를 자 퍼멘터 배양, 이것은 통기교반 배양의 일종이며 이점은 예를 미생물의 세포 및 대사 생성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2. 산소 제공 속도의 조절이 용이합니다. 3. pH, 소포, 거품 제거하는 소포 등 조절 장치의 접속 용이 등이며 반면 멸균 조작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자 퍼멘터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유리재 원통 발효조와 조 뚜껑이 주체이며 조 뚜껑에는 교반기, 소포판, 공기 송입구, 공기 배출구, 시료 채취구, 균접 종구, 배양기 주입구, 산, 알칼리, 소포제의 첨가구, 온도계 삽입구 등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교반판이나 소포판은 바꾸어 달기 쉽게 되어 있으며 액에 담겨지는 금속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됩니다. 용적은 3에서 30리터 용적의 것이 많으며 최근의 것은 자동 pH 조절 장치나 자동 소포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공기, 여과기나 산알칼리 소포제의 용기는 두꺼운 고무관으로 발효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양액의 양은 용량의 10에서 60%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1. 공기 여과기는 글라스 울 충전형과 고 분자막형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지만 취급이 간단하고 용량이 적어 후자가 사용하기 쉽습니다. 2. 교반기는 회전수를 기어로 자유로 조절할 수 있는 무단 변속형과 플러리에 의해서 변하는 형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통기량보다도 교반 속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무단 변속형이 바람직합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자, 포멘터, 발효기, 포도주 효모, 토마 혈구 개수기, 스펙트로포토미터, 분광 광도계, YM 배지. YM 배지는 팹톤 5g 1리터에 효모 추출물, 말트 추출물, 글루코스 30g 해서 5g, 5g, 30g 해서 총 3리터로 만듭니다. 액체 배양이므로 한천은 첨가하지 않습니다. 비커와 피펫이 또 필요합니다. 3. 실험 방법. 1. A와 B의 쉐이킹 인큐베이터에 배양되어지는 미생물의 흡광도를 먼저 측정하고 개수의 세기를 위해 실험에 임합니다. 2. 작은 비커에 시료 채취관에 갖다 대고 소포 장치를 조이면 시료 채취관을 통해 배양주에 미생물이 흘러나옵니다. 3. 스포이드로 1ml 미생물을 채취한 뒤 49ml의 물에 희석시킵니다. 50ml 만들어주죠. 4.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든 뒤에 흡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크에 5분의 4 정도 채운 뒤에 흡광 계기로 측정합니다. 5. 배양조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개수가 많을 시 희석하고 적을 시 원액 그대로 토마 혈구계를 이용하여 균의 개수를 셉니다. 6. 균의 개수의 희석 배열과 10의 6승 세포 1ml를 곱하면 개수를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진탕 배양 세포를 액내 배양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배양액을 교반하면서 배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탕 배양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인 교반 또는 통기에 의한 교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탕 배양은 대부분 호기성,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한 경우에 사용되며 세균이나 조류와 같은 단독 세포의 경우에는
균일한 세포 부유액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균이나 대부분의 방사선균과 같은 균사 형태의 세포의 경우에는 균일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결과를 광전 비대계에 의한 CT 측정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탕이 충분히 행해지는 경우는 여지를 물속에서 푸른 것과 같이 곤죽 같은 섬유의 집합체로 얻어지므로 이것을 펄프상의 생장, 펄프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진탕이 불충분 해지거나 배지의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 구상의 액체 내 집약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것을 펠렛이라 합니다. 균체의 세포의 생리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펄프상의 생장 형식이 바람직하고 펠렛이 생기는 배양은 부적당합니다. 진탕 배양을 하는 데에는 속의 배양액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용기들이 사용됩니다. 흡광도 광학적 측정법. 생육을 측정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광학적 방법으로는 비탁법과 비색법이 있습니다. 세포의 현탁액에 의하여 산란된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작은 입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균체의 농도에 비례하여 빛을 산란시킨다는 사실을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필터를 통해서 큐베트 중에 있는 균체 부유액에서 산란을 받는데요. 입사광선의 축에 대해서 어느 각도의 수광부, 광전지를 두고 이 산란광을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산란광의 세기는 균액의 균체 농도와 균체의 형, 균체 성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균체가 거의 일정 속도로 증식하고 있는 대수기에서의 산란광의 세기는 액중의 균체 농도, 즉 균수와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기체수의 측정 방법에 비해서 간단하기 때문에 균수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정밀도가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현탁액을 통과할 때 산란의 결과로 생기는 투과량의 감소는 세포 밀도의 척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계측은 보통 분간 강도계를 이용하여 하며 이 계기의 흡광 또는 옹스트롬을 단위로 읽습니다. 흡광도는 현탁액에 쬐어주는 빛의 강도의 비의 대수로 정의됩니다. 분간 강도계는 세포 밀도를 측정하는 데 편리합니다. 배양액의 단위 종족당의 세균 건조량 혹은 균체 수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비색법은 균 현탁액으로 빛의 흡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660 노나미터 부근의 적색광의 흡수를 측정합니다. 총균체수법. 현미경을 이용하여 직접 균수를 계수하는 방법입니다. 효모의 경우는 혈국의 계수기를 이용하고요. 세균의 경우는 페트로프 하우저 계수반이 이용됩니다. 미생물이 현탁액을 적당한 배수로 희석하여 희석액 중의 균수를 직접 현미경 하에서 계수하기 때문에 대형의 미생물에 대해서 유효한 방법이며 토마 혈구 예산판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의 증식 곡선이 있는데요. 1.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삼액기가 있습니다. 유도기에는 균을 새로운 배지에 접종하면 바로 일정한 속도로 분열을 개시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은 그대로 있다가 점차로 가속화되어 분열이 진행됩니다. 대수기 증식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포질의 합성 속도와 세포수의 증가가 비례하는데
속도는 배재의 영향, pH, 온도, 산소 분압 등의 환경 인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3. 정상기. 대속기 이후 생존수가 거의 일정하고 배양 기간 중 최대의 세포수가 유지되며 세포의 형태가 정상인 시기입니다. 증식하는 세포와 사멸하는 세포 수가 동일한 시기입니다. 4. 사멸기. 배양의 최종기로서 생존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사멸균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자기 소화를 일으켜 용이 됩니다. 균이 죽고 용균되기 쉬운 조건하에서는 생존수의 감소와 더불어 흡광도와 탁도는 감소가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는 광선을 물질 속으로 통과시킨 후 분광기로 분광할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인데요. 즉, 광범위한 파장을 연속적으로 가지는 백색광을 흡수 물질 속으로 투과시킨 뒤에 분광기에 넣으며 스펙트럼의 색띠 속에 선, 띠, 암흑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광선이 물질을 투과하는 동안에 그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암흑 부분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에 의해 어느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스펙트럼으로서 어느 부분에 암흑선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물질의 화학 구조에 의해 정되며 주위의 자연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을 자세히 조사하면 화학적 구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 흡수 스펙트럼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물질이 금속 증기나 기체성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기체를 하더라도 구조가 복잡하거나 액체, 고체 상태 물질인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띠가 되어 개개의 선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또선 모양으로 배열되는 것은 그 물질을 가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배열됩니다. 방출 스펙트럼이 어느 조건 하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암흑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전이라고 하며 천문학에서는 역반, 역변, 반전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 보내는 빛은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등 전자기파의 전파장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물질이 흡수하면 주로 상위한 전자 상태로 들뜨게 되며, 적외선은 회전 상태를, 마이크로파는 원자 핵의 배열을, 전파에 대해서는 분자의 쌍극자의 태양을 변환시킵니다. 물질 구조론은 물리 분석의 유력한 수단이며, 특히 천체 물질 구조를 탐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